자, 그러면 이제 바로 세계사로 넘어갈게요. 다시 보기가 뭐 이렇게 나눠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일부러 이렇게 진행을 해도 뭐 딱히 상관없을 거예요. 밑줄친 문명에 대한 설명. 그림은 이 문명에서 사용한 쇠기 문자가 새겨져 있는 점도판이다. 쇠기 문자 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길가메시 서사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지구라트가 있죠. 가에 들어간 내용. 영국 산업혁명의 전개. 석탄과 철 생산지 분포 상황 파악. 애덤 스미스와 고전 경제학의 발전에 대해서 조사. 산모동은 그럼 뭐해? 한자 동맹의 결성 배경을 파악. 한자. 우리는 한자라고 쓰지만 한자예요. 그리고 3번. 밑줄친 이 시기에 대한 설명. 주나라가 낙양으로 수도를 옮긴 후 패자들은 주왕실을 받들고 오랑캐를 물릴 수 있다는 명분으로 주변 제후들과 모임을 자주 가지죠. 중요한 정치 의례였던 이런 모임에서 노인을 공격하고 양구수 유배를 막지 말자는 등의 합의가 있었다. 이 시기가 철기 시기죠? 이 시기에 이제 철기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4번 교황 알렉산더를 6세. 알렉산더라는 세례명이 있어요. 카보베르데 제도의 서쪽 100레구아 지점을 경계석으로 이 어디는 서쪽은 포르투갈 동쪽을 차지하게 하는 칙서를 발표했다. 가는 스페인이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나눈 거예요. 포르투갈이 불만을 제기하자 1년 후에 두 나라 대표들이 토르데시아에서 만나서 경계선을 다시 확정한. 이 조약에 의해서 스페인은 브라질을 제외한 아메리카 대륙 대부분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4번에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스페인은요, 마젤란의 세계일주를 계기로 결국 필리핀을 점령하게 돼요. 바스코 다가마는 그 인도 항로를 개척한 사람은 포르투갈 출신이고요. 마누엘 1세의 명령에 따라서 인도 항로를 그 개척한 거예요. 희망봉을 돌아서. 그리고 동인도 회사. 영국하고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가 있었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지배는 네덜란드고요. 자, 7년 전쟁의 패배로 아메리카 식민지의 대부분을 상실한 건 프랑스예요. 이때 영국이 이겼어요. 그래서 브라질만 현재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예요. 남미 중에서 브라질만 그래서 포르투갈어를 써요. 다른 나라들은 다 스페니쉬를 써요. 다 에스파뇨어를 써요. 그 미국하고 캐나다. 그 미국하고 캐나다만 영어권이고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퀘벡주에서는 프랑스어권이에요. 그렇게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은 그런 배경으로 포르투갈. 밑줄친 개혁에 대한 설명. 일본과 서구 열강의 이권 침탈로 위기가 고조되자 부국 강변, 양민, 정치 체제 변화 등을 요구한 상서에 많은 사람들이 서명한 후 이를 조정에 전달하는 모습. 광서제는 상서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개혁 시도. 그는 공업, 상업, 교육 등 수십 항목에 관한 칙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개혁은 보수파의 반대로 실패. 항상 개혁이 실패하는 이유는 보수파의 반대예요. 역사에서 불변의 법칙이야. 항상 보수파가 반대하는 바람에 개혁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5번의 정답, 4번. 관리 선발 방식이 변화한 추구가 있었죠.
자, 이제 아마 그렇게 오래 안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과목이니까, 세계사. 6번, 가도시에 대한 설명. 유네스코 세계유산 찾아서 안토니누스 피우스의 목욕탕. 그 로마 5연제 황제 중에 네 번째 황제인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예요. 자, 페니키아인이 티니스만을 언덕 위에 세운 어디는 해상무역이 번성했지만 지중해 해상권을 놓고 로마와 벌인 전쟁에서 페아노 철작을 파게 됐다. 카르타고죠. 그 지금의 그 튀니지라는 나라가 있는 곳이 카르타고 유적지예요. 하지만 그 현재 그 카르타고 유적지는 그 페니키아인들이 만들어놓은 유적지가 아니고요. 이때 제3차 포에니 전쟁 때 철저하게 파괴된 이후 나중에 카이사르가 다시 도시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를 재건하면서 각종 목욕탕을 만든 거지. 로마식으로 다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6번의 정답 1번. 나중에 반달왕국한테 점령당한 곳이죠, 튀니지는. 나중엔 그리고 이슬람한테 가요. 그리고 7번. 밑줄 친 제도에 대한 설명. 나라가 혼란에 빠진 지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고향 땅에 남아있는 일은 100명 중에 4, 4명 정도. 재상 양령은 국가 재정 지출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고 여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징수한 제도의 시행을 건의했다. 정답 5번. 자살에 따른 세금 부과를 규정을 하게 된 거죠. 재정 지출에 따라서 세액을 결정하는 거니까. 8번. 이 발표가 이뤄진 시기를 연표해서 그런 것은 모스크바 시각 12월 25일 저녁 7시 고르바초프가 마침내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독립국가연합 창설이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더 이상 소련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쵸. 소련 대통령은 이제 사퇴를 하는 시기죠. 그 1990년대 초반에 소련이 해체가 된 거예요.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는 요 시기거든요. 8번. 8번 문제 정답은 4번 라식이에요. 소련이 해체되고 그 다음에 유럽연합 EU가 출범을 하게 되죠. 아 물론 지금 영국은 그 브렉시트를 단행해서 EU를 탈퇴했죠.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 대이 강미록을 저술한 이 황제는 조세 징수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지세와 징세를 통합하여 은으로 거둔 제도를 확립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전례 문제로 분란을 일으키자 금교령을 내려서 그들의 활동을 제한해버렸다. 선교사들이 분란을 일으키니까 그냥 아예 금지를 시켜버려요. 가톨릭의 포교가 금지된 거예요. 궁기처 설치. 권륭제일 거야, 아마. 지정은제가 확립이 된 거예요. 청나라는. 3번의 난을 진압한 건 간이제예요. 마테오 리치를 후원한 건 명나라.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한 것도 간이제.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역사신문이죠. 영국 국왕 빅토리아가 인도 제국의 황제가 된지 9년 후 인도 주요자들이 뭄바이에 모여서 뭐를 결정을 했다. 창의 대회는 이렇게 했다. 10번. 이제 인도가 이제 의회를 만들기 시작한 거야. 정답은 5번. 벵골 분할령을 계기로 반령 운동의 앞장서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국이 1800년대 후반에 이제 인도를 그 식민지로 삼게 되면서 그 이후에 근데 그렇게 오래 안 가요. 1947년에 인도는 독립을 해요. 물론 파키스탄하고 나뉘어서. 근데 이제 그런 벵골 분할령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인도 사람들이 빡치게 된 거예요. 영국이 막 그런 결혼법 막 이런 것도 막 제정을 하고 소금법까지 개정을 해요. 소금법까지 그 지정을 하고 가장
잔디는 도합 7,777일을 감옥에서 지내면서 1947년에 이제 독립을 승인받게 되죠. 아 근데 이제 말이 독립인데 사실 대영 제국의 뭐 자치구 뭐 그거 정도로 취급되고 있어요. 인도든 호주든. 11번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 신성로마 제국과 여러 국가들은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통치자가 종교를 선택한다는 원칙을 제약한다. 국가들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 외국과 동맹을 맺을 수 있다. 프랑스는 알자스를, 스웨덴은 서부 포메를 차지한다. 자, 11번 이 베스트팔렌 조약인가? 그래서 이 개신교의 신앙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이 시기에 통치자가 종교를 선택한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12번 밑줄친 선언에 대한 설명. 바스티유가 함락이 되고 40여일이 지난 뒤 프랑스 의회는 인류의 역사 발전의 이정표를 세우는 선언을 발표했다. 논객 에드먼드 버크는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규정한 이 선언을 무모하게 매도했다. 버크는 인간이 아무런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가? 자,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쓴 인간의 권리라는 책이 있어요. 네, 상당히 어려운 철학책이고요. 정답 2번. 장자크 루소 사상에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루소는 사실 가정교육을 사실 잘 못했어요. 자기가 키우면 애들이 망할 것 같다고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다 고아원 보내버려요. 13번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케플러 선생님한테 편지를 보내요. 저는 천체 회전에 관하여 발표한 천문학자의 견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의 주장이 반대하는 자들을 논박하는 많은 글을 썼지만 아직까지는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당신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제 의견을 즉시 추가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지동설이 탄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요 이제 일반적으로 자기가 그 이탈리아 그 피사대학 그 출신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탈리아에서 책을 내는 게 이제 금지가 된 거예요. 종교 재판까지 받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갈릴레이는요 그 이제 새 과학 대화라는 그 책을 마지막으로 쓰는데 그때 거의 그 실명 상태에서 거의 책을 그 썼다고 해요. 거의 막판에도 그 실명 상태로 썼고 그 책은 그 신교를 개신교를 그 받아들이는 그 국가들을 가서 썼어요. 그래서 13번 정답은 4번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지지를 했어요. 물론 교황청에서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고 나중에 그 갈릴레이가 죽은 다음에요 그 장례를 치는 것도 허락이 안 됐고요 그 친지들 옆에 묻히는 것도 허락이 안 됐대요. 탄압은 계속 돼가지고. 14번 아디스아바바 평화조약 에티오피아죠. 자, 이탈리아와 가해 전쟁은 완전히 끝났다. 가가 절대적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임을 인정한다. 19세기 말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 대부분을 식민지로 삼았지만 이 나라는 이 조약으로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자, 아디스아바바 평화조약이면 에티오피아 맞죠? 자, 에티오피아 자랑스러운 나라지. 자, 14번 정답 2번 아도아 전투 승리.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당연히 조약을 맺었겠죠. 15번 가 문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마추픽추가 나오네요. 자, 여기 서쪽에 쫙 그 표시가 됐죠. 잉카 문명의 영역. 그 여기 북쪽 마추픽추가 있는 곳은 페루이고요. 그리고 여기 남서쪽은 칠레예요. 이쪽은 칠레예요. 그래서
15번 정답은 5번이고요. 쿠스코가 중심지로 발달했죠. 코르테스가 멸망한 곳은 아즈텍 문명, 멕시코죠. 자, 16번 갈게요. 현재 정부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러시아네요. 부르주아의 수중에 권력을 쥐어준 혁명 1단계로부터 그 프롤레타리아와 빈농층이 권력을 장악하는 2단계로 넘어가는 이행계를 할 수 있다. 물론 현재 정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지지도 보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의회제 공화국이 수립이 되면 당면 목표일 수 없다. 이미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가 성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회제 공화국에 집착하는 것은 후퇴해 보인다. 전국적인 노동자, 농업 노동자, 농민 대표 소비에트 공화국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16번 지문이 나왔을 배경은요, 그 16번 지문이 나온 배경은 그거예요. 그 러시아가 재정이 붕괴하고 그 이제 다른 유럽이 하는 것처럼 의회제 공화국 임시정부가 들어와 있을 때였어요. 근데 결국은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고 그 레닌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련이 된 거예요. 소련이 되고 그 제1차 세계대전에서 원래 연합군으로 참가하고 있던 러시아는 그 1917년을 기점으로 그때까지 그 독일한테 뺏겼던 땅 그거 돌려받지 않겠다는 그 조약까지 체결을 하고 전쟁을 중단을 해요. 그 독일하고 협정을 맺고 조약을 중단해 버려. 그렇구요. 17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포획하여 아메리카를 수출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아메리칸이라고 그 불리는 그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있어요. 아, 네빌님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이네. 1900년에 가의 식민지예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건데요. 17번 정답은 4번인데 16세기 동남아시아 유럽 사이에 향신료 무역을 주도했다. 향신료 무역을 주도를 했다는 것은요, 이 시기에 스페인이죠. 스페인이 세계 일주를 한 나라죠. 아, 전투 좀 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스페인이 세계 일주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걸 향신료 무역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구요.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 연결하는 3B 정도. 네, 넘어갈게요. 좀 피곤해서. 18번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우마이야 가문의 아부드 알 라흐만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코르도바를 수도로 하는 새로운 왕조를 세웠다. 중앙아시아의 유목민 일파가 토글을 벨그의 지휘 아래에 니샤푸르, 이스파한을 정복한 뒤 마침내 칼리프가 있는 바그다드에 입성했고, 아, 배틀그라운드였어요. 이거는 술탄의 칭호를 받았다. 여기 배그가 나오네. 자, 18번 칼리프가 있는 바그다드에 입성.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이었어. 셀주크 투르크족이죠.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에서 코르도바를 수도로 하는 왕조는 후 옴미아드 왕조이고요. 그 그래서 이 아바스 왕조가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시기에 파티마 왕조가 수립됐고 이슬람은요, 그 전까지 아바스 왕조 때까지는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승천한 이후 그 이슬람은 왕을 칭하는 말로, 그러니까 종교적 지도자를 뜻하는 칼리프를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술탄이라는 칭호를 쓰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 술탄이 돼요.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 왕을 술탄으로 부르고 러시아는 군주를 짜르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
유목민족들은 그 왕을 가한이라고 불렀죠. BBQ에 새로 나온 치킨? 그 패스. 19번 교황청으로 이용됐던 건물. 필리프 4세의 압력을 받던 교황 클레멘스 5세가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겼다. 그레고리우스 11세가 로마로 돌아가기까지의 시기를 아비뇽 유수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 유럽에서는 이제 갑원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19번 정답은 2번. 이때 영국하고 프랑스는 또 100년 전쟁을 또 대립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뭐냐 로마파하고 아비뇽파가 나뉘어요. 이것 때문에 로마 교황하고,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11세는 로마로 돌아갔지만 그 로마하고 아비뇽에서 각각 교황을 선출하는 시대가 그좀 있었어요. 거다 이제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다시 그 다시 이제 뭐냐 그 이제 교황을 선출을 하고, 이때 이제 그 후스를 이단으로 규정을 해요. 그래서 후스는 겪고 아마 그 후스 전쟁 그래가지고 화형을 시켜버려요. 자, 20번 갈게요. 밑줄친 외교완치. 밑줄친 외교완칙에 대한 그 밑줄친 외교완치. 자, 인도의 네루 수상, 델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베이징에서 협의한 외교원칙을 콜롬보이에 참가한 국가들에게 제안할 때 모두 취재해줬다. 이때 여기 인도의 수상, 인도의 총리 네루죠. 그 인도에서 그 국민회의 그 의장을 했고요. 그 간디의 이제 정치적 동지였죠. 그래서 간디는 이제 독립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혼자 뭐 조용히 막 기도하고 막 그런 쪽으로 갔다고 하면, 네루는 이제 앞에 나서서 그 정치라는 그 수상이 됐고요. 이 네루가 이제 세계사편을 썼잖아요. 그리고 딸 인디라 간디한테 감옥에 있는 동안 편지를 써서 역사를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네루의 딸 인디라 간디도 독립운동을 참가를 했고, 네루가 그 죽은 다음에 인도의 수상을 뒤를 이어요. 근데 암살당하죠, 인디라 간디는. 어쨌든 그 이때 인도의 그 외교원칙, 인도는 그 제3세계의 그 노선을 그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가 이제 결성이 돼요. 물론 우리나라가 여기에 참가를 했는지는 사실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이 시대가 약간 그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로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시대였거든. 자, 그렇구요. 자, 여기까지. 네, 세계사 문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여기서 이제 일단 다시 보기는 지금 나눌 거고요. 그 수능 세계사.